우리가 천부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천부경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오랜 세월을 그 이게 잊혀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부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주관적인 생각을 하니까 해석이 다 틀려요. 80만자 최천선생이 신라시대 쓴 글은 정확하게 80만자지만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뜻이 틀리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천부경을 한자로 공부한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그 백천 민태실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한우촌을 그 꼭 명심하라고 그러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94세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제가 제 고향 경남 산청이지만 산청까지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지리산에 제가 기비에서 사업을 하니까 기비에 임모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임모산 들어가서 저 사람들은 쭉 이렇게 밤만에 별을 보고 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공부보다도 뭐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천부경을 나름대로 이제 깨달았는데 모든 것이 100% 완성된 건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하늘의 말씀 천부경을 100% 한다는 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80%만 잘 깨달아도 대단한 그 성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예. 여기 앉으시죠. 강의하실 때 들어가세요. 강의 하시라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예.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셔야 될 때 들어가시라고. 물려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저는 민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 민족 역사를 이제 민족 혼인을 했는데 천국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오진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에 왜 힘든 그 겨우기 어려운 천국경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와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 강의하는 선생이라 보다는 같이 공부하는 동반으로서 서로 이제 자담의 식으로 편안하게 제가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분이 오시면 차근차근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영규 선생님은 그 만장 늦게 천부경하고 글을 쓰셔가지고 아무 대가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글을 주셨어요. 네, 저 이제 천부경 임양된 거는 제 어르신 신영규 선생님 보고 때문에 아 천부경은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시는 이제 그 엔지오 종재님은 이제 산에서 이제 또 수도도 많이 하셨고 그때는 이제 불도의 그 공부하신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다가 어찌됐든 그 천부경하고 또 인연이 좀 되셨고 그리고 저하고 이 자리도 만나게 된 것도 그런 인연이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뭐 매듭도 있어야지 뭐 마주다 친다고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나 똑같아요. 부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같이 대화를 하셨다는 거는 엄청난 우리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주셔가지고. 오기 전에 누가 얘기해 총무 역할을 안 하면 선생님이 가장 나아요. 내가 누굽니다 이러면서 인사 다 돌아가면서 해버리면 눈 안 보이는 내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또 혹시 아 저 분은 어디서 안면을 봤다 이렇게 해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부터,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총재님부터 간단하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고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어저께 얘기해 그 김정식 총재 그도 개천절 행사에 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그 NGO 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 NGO 연합 중앙의 총재 강남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차례차례 이름 하고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뭐 서대문에 살고 있고요. 잠깐 이쪽 그 와서 자전거 타고 이제 주변을 가시네. 잠깐에 보고 네. 잘 오셨습니다. 추정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들어오셨네요.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명사 선생님. 명사 선생님 좋은 말씀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들어갔습니다. 아직 백살은 못했습니다만은 이 천부경을 하다 보니까 이 말소리가 하늘의 소리입니다. 비시고 에너지고 그래서 이런 우렁찬 목소리로 어제 음력 10월 3일 개천절에 큰 역할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는 나도 놀라는 소리가 나와서 감기가 무례한데 오늘 눈이 오고 싶어요. 그런데 전혀 돌아서면 잊어버려. 나이가 드니까 방법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민암부 선생님의 후손인 민? 병철입니다. 네? 병철. 민병철. 병철? 민병철입니다. 예. 민병철.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방법이 없지만은 네. 예,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요 입구에 들어올 때 천부경하고 여기 평풍에 천부경을 이번에 출품을 하게 됐는데 무한한 영광으로 오늘 제가 다시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름은 명사 신왕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젊게 사실 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되셨어요. 아니 그냥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일신구하고 전부경을 장구와 함께 아이고.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봉사를 하러 다니는 봉사관 그리고 우리 문화성향의 하늘님 합창단 하트장 김복순입니다. 아. 내일을 본지니까 내 눈이 안 보이시던데 안녕하세요. 많이 보시던데다. 저는 잘 모르고요. 여기 민병철 원장님하고 좀 약간 몇 번 만난 기회 인연이 있어가지고 오늘 같이 전국에서 수업을 나가시고 잠깐 여기 천국경에 대해서 방금하고 이런 것 잠깐 들으러 왔습니다. 장홍순입니다. 존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처음입니다. 저기 뭐야 원영진 회장님 거기 사무실은 자주 다녔거든요. 서예를 좀 먹고 아주 이런 불교대학도 좀 다녔어요. 제기동에 있는 진짜로 믿는 건 아니고 공부 좀 다녔어요. 어제도 지금 마리산 같이 갔다 왔어요. 원내장입니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천부경도 아까 보여드린 거 서해도 좀 보거든요. 대가지 대가. 네. 서해 대가. 네. 근데 저 강사님 사님 뭐야 드리려고 네. 또 적자도 하나 써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담동에 사는 서해 작가 봉수열. 와, 감사합니다. 태극기도 하세요, 태극기. 태극기? 네. 태극기 네, 서해가십니다. 천부경을 씁니다. 태극기를 제작하십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 글씨가 독창적인 그 창작품이고 그 신필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아유, 대단해. 기교가 없고 그냥 신필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 선생님, 미안합니다. 그 선생님, 예. 면허도 같이 교환하시죠? 미안합니다. 우리 이제 앞에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종호라고 합니다. 어찌받으시냐. 네, 농몽후손이고요. 27세 꽃자돌림이요. 네. 그리고 대중회의 그 명색이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천부경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고용도 하고 한단 고기도 좀 관심이 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본데 전부 공부하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가까이 앉으시죠. 이렇게 같이 네, 한 식구들이니까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정이 통하죠. 가까이 오세요. 아이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황경성입니다. 우연히 여기 들렸다가 이 좋은 강의가 있어서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공부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리 오시죠. 같이 좋은 대화를 같이 나누도록 하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오십시오. 스스로 난 적이 없고요. 네, 그래. 예. 일본 동안 이제 3일 친구 한 번 이따가 할게요. 예예. 끝나고 마지막 예, 시간을 해드릴게요. 예, 예. 우리 이제 환전 선생님하고 같이 해드릴게요. 그 저 민 선생, 그 내가 우리 처음 왔지만은 예, 그, 아이고 우리 선생님 뭐 하시네. 옆에 와야. 네. 몸을 통한다 주세요. 에너지가 통해. 자꾸 토탈 저기 됩니다. 자꾸 토탈 돼요. 손도 잡으시고. 잡았다. 미쳐지고 잡았다. 지금 한 15분 지났거든요. 하셔야 되는데. 네. 소개 말씀도 하셨어요? 어, 네. 제가 시작을 안 했죠. 안 했죠. 소개 마시고. 네. 반갑습니다. 7만년 천부경 봉 대제전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홍근입니다. 이렇게 네,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강으로 우리 환천 민병철 선생님께서 만법 귀 천부경이라는 주제로 해주십니다. 우리 민병철 선생님은 농원 민남부 선생 31세 손입니다. 저기 1380년경에 각골문 천부경을 남기신 노무현 선생의 직계 후손입니다. 제가에는 우리 노무현 선생의 각골문 천부경을 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 계기로 해서 확실히 개최해버리고 천부경은 만년 전부터 심지어는 천부라는 용어 자체는 7만 년 전부터 계승되어 내려온 그런 전통 깊은 철학 사상이다. 종교다. 종교 이전의 종교다. 과학 이전의 과학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윤백철 선생님께서 바로 시간이 아까우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민병철입니다. 제 고향은 경남 산천군 생천면 노원리 169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오셨는데, 혼자 대부분이 오셨는데 할아버지 되시거든요. 노원 할아버지는 고려 말에 이성계를 반대해가지고 동문동에 숨어 계시다가 막 불을 지르니까 피신하셔가지고 동문동 70% 한 분이신데 그 지리산 그 산청 산골짜기 오셔가지고 언론을 생활하시면서 그 천부경 서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서신 천부경에 농원 천부경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어지고 있는데 각불문자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원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백천 민태식 선생님이 저희 부친이세요. 저희 아버님 백천 선생님께서 94세에 돌아가시면서 그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우리가 6남매인데 형님이 저보다 월등히 불만 장남이 있는데 제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하늘천을 명심하라고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뭐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신세계 우리 역사 또 천부경에서 전하랜도를 열심히 뭐 수행수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 고향이 아까 말씀드리자면 이거 지리산 산청이지만 김해에서 제가 나름대로 건설회사를 조금 규모 있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를 또 문을 닫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청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낮에 회사 출근했다가 저녁에 업무 끝 마치고 새벽에 1시, 2시가 가장 영적으로 고요한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되면은 제가 김해 있는 이모산에 들어왔습니다. 이모산에 들어와서 제가 열심히 그 천부경을 뭐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제가 마련하게 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 원장 대표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뭐 같은 지식이지만 뭐 지식이 아니고 지혜라고 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소견껏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제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지금 고요하게 해야 됩니다.
속삼극 무진본 이게 한
한국도 표현하면은 석상거 나노색자거든. 석상거 무진본 무한정보다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삼삼삼이거든. 천지인 하늘과 땅 하나 둘 셋 원반과 모든 게 삼삼으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시무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무의식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만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점 하나 시작했는데 그 점 하나에서 삼삼삼으로 무한정 뻗어나간다 입니다. 석상과 무진본. 그렇죠. 본래는 점 하나 시작했기 때문에 무진본 하나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점 하나 시작되고 삼삼삼으로 정확하게 나가서 무한정 뻗어나가지만 결국 좀 하나로 돌아오기 때문에 석상은 굳이 뭐 본래는 좀 하나였다. 이것을 두 번째 장으로 제가 표현을 해가지고 1장은 일시무실은 의식이 없는 무의식이다. 2장은 의식이 생긴 점부터 생겨서 만상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세상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아가 있고 누가 어떻고 그런 생각이 생긴 자체가 석상은 무진본으로 세상에 의식이 생겼다 이렇게 하고 1장 2장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천일일지일이 나오는데 하늘이 첫 번째 나오고 땅이 두 번째 나오고 진이 인에서 삼이 인간이 세 번째인데 천국의 행선이 뒤집어가지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지만 인간의 생명이 존재가 없고 의식이 없는데 무슨 놈의 하늘이고 땅이 있느냐. 네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 하늘을 보고 땅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너 생명이 꺼지면은 없어지면은 하늘과 땅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천부경은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최고단 말입니다. 하늘도 찾지 말고 땅도 찾지 말고 너 자신 생명 있고 너 의식이 있을 적에 똑바로 생각해라. 모든 종교에서는 불경이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 인간을 죄악시하고 인간을 죄의 자식이라 해가지고 원죄를 뒤집고 시작해가지고 코를 깨가지고 뭐 천당간이 지옥간이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야. 내사를 얘기하는데 우리 천부경은 내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이 인생의 나침반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정확한 세상을 정확하게 이 세상을 홍인간 예사세계를 만들어 행복한 지상을 만들 것인가 그걸 가르쳐준 나침반입니다. 천부경이. 그래서 천일일지일희인일삼 요 대목은 하늘도 필요고 땅도 필요고 인간이 제일 소중하다. 인일삼이 인간 존중, 인간 취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적 식거 무게에서 결국은 이래서 계속 무게 화삼 사여주고 뭐 괴짜기 있네 없네 뭐 무게라고 치는데 결국은 무게 화삼으로 또 인간으로서 끝이 난다 그러면 일적 식거 사이도 결국 인간이 무게 화삼으로 화한다 삼으로 그리고 사람이 없는데. 뭐 하늘이 없고 땅도 없고 그따위 소리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인간 존중. 그다음 천북이 쭉 나오는데 천북의 핵심이 뭐냐면은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이것을 핵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은 인간이 음문이 뱃속에서 자궁에서 나왔을 적에는 얼마나 이 세상에 지상나문이라고 나군수기라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젖을 빠는 동안에는 그게 제일 낙원이에요. 그것보다 더 나은 나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3살 먹기 전까지 엄마 젖을 빨 때 우리가 제일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지상 낙원에서. 근데 엄마 젖을 3살 때부터 떼고 이유식 하면서 송기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세상에 물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애기들이 엄마 품을 벗어나가지고 친구도 많고 밖에 나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지옥이다. 괴롭다. 어둡다. 그러더니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세 살 때 엄마 품을 벗어난 순간부터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본심을 잃어버리는 거야. 본심은 자기 애기의 인간의 애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심은 태양인데 악명인데 우르르 올라간 악, 철저히 빛나는 존재와 발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서 종교를 내가 박멸수단하려고 합니다. 불교, 기독교, 모든 종교 인간을 코를 끼거든. 지옥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이 세상 살에 멍이 들어가지고 상처가 나고. 그래서 녹그릇이 시커먼 녹그릇을 광약으로 빛을 내면은 원래 바짝바짝 빛나는 광이 나듯이 본심과 태양,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 자기 본심과 태양을 깨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그 순간을 돌아내면은 인중 천지 그 안에 하늘과 땅이 다 그한다. 그 자체가 하늘과 땅이 우주 전체다. 네 자신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천국에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세상을 어둡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홍인과 여아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 누구든지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상대는 주인공이에요. 응? 여기 김복순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주인공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민병철이가 지금 떠들고 있지만 이분 인생에 대해서 나는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엑스트라예요. 또 나는 또 민병철이가 또 주인공이고 이렇게 김 선생님은 또 내 인생이 엑스트라입니다. 그래도 혼사 천부경의 핵심은 본심은 태양이 예, 하는 얘기는 혼사로만 태양같은 존재니까 누구는 인간을 무시하지 말고 상대를 주인공으로 태양같은 존재를 받들어 주라 이거라. 누구든지 상대를 주인공으로 잘 받들고 지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조금 숙여가지고 엑스트라가 돼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홍익하는 거거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 상대를 잘 대하고 존중하는 게 홍익정신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서두에 그 아까 우리 조선생님이 그 만법기를 천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제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만 가지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법이 좀 하나, 법 하나씩 시작된 거예요. 태초에 원시시대 때 법이 필요 없는 이치에 맞는 세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상낙원에서 자연 속에서. 근데 어느 한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자 때문에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사회적인 응징을 하기 위해서. 근데 또 다른 자가 또 죄를 저지르고 사회 해를 끼치니까 사회 보존을 또 법이 두 개, 세 개, 네 개. 자꾸만 법 하나 만들기 시작한 것부터 하고 법이 수만 가지가 생겼지만 원래는 만법기일이 법 하나예요. 하나인데 세상에 어디더라도 많은 법이 생겼지만 만법기 하나로 돌아간다 이거라. 만법기일. 만법기일로 돌아간다면은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는 것이 만법기일입니다. 원래 법이 없는 세상. 그게 홍인간 이하세계입니다. 이하세계는 이치에 맞는 세상. 모든 사람이 법이 없어도 상대를 존중하고 홍인간이 된다면 이 세상은 이화세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나물이죠. 그래서 만법기일하고 내가 이화세계를 펴놓을 게 같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장에서 일심무실은 무의식이고 의식이도는 유의식, 유의식, 시간과 공간의 의식이 생긴 것이 석상과 무진본인데 그 성사과 무진본, 석상과 무진본이나 만법기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점 안에서 삼삼삼으로 무한적보다 이제 벌레는 점 하나로 귀일하듯이 속삼그 무진본 본래 하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가지 법도 점 하나니까 만법끼리나 석상금 무진본이나 같은 맥락이구나 이렇게 제가 알고 늦게 가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의식과 유의식을 생각해봤는데 무의식은 아무것도 의식 없는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유의식은 시간과 공간이 유하다 있다. 유의식. 그래서 일식 무시는 아무것도 의식이 없는 곳인 거 무의식이라고 1장을 표현하고 2장은 그 무의식 속에서 시간 공간이 생긴 유의식이 됐단 말이에요. 의식이 생겼으니까 점 하나부터. 그래서 무의식을 내가 꼼꼼히 산소리로 생각해 본 겁니다. 그 무의식은 의식이 아무리 무의식이라도 무의식 문자가 완전히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무의식이라고 표현한 문자가 또 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밤하늘 별을 보고 계속 몇 년 동안 산속을 드나들면서 새벽마다 무의식이 돼서 또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하다 보니까 정답을 찾았습니다. 무의식은 전생의 기억입니다. 인간은 다 유대했거든.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본능. 본능이랑 무의식이랑 같은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살기 위해서 쭉쭉 빨아먹는단 말입니다. 가르치진 않았는데 그 애기가 전생에 생명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젖을 빨아먹는 겁니다. 그게 본능적인 행위거든. 그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인 행위하는 애기 그것이 지가 전생에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무의식이라 하는 것은 한 번씩 없는 존재라고 문자라고 붙이지만 사실은 무의식은 전생의 기억을 무의식이라고 무의식에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내가 또 쉽게 표현을 합니다. 무의식.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쉽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자 한자 단어를 천북에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아버님이 2007년도 12월 24일에 폐사하셨는데 아버님 유지를 받으려고 하늘천을 알고자 그 이모산에 들어가서 밤하늘 별을 보고 그 고통 속에서 많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인간들이 볼 수 없는 민병철이도 아닌 이상한 세계를 본 거예요. 성육학 맞게 죽을 뻔해서요. 하얗더라고. 죽으니까 창호진 내 눈을 딱 막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또 계속 이게 터널처럼 이렇게 스프링이 아니었습니까? 누른 굴이 스프링으로 똑같은 형태로 끝없이 스프링이 이어지더라고. 터널을 이어지듯이 그런 의식이 또 따라간 거예요. 내가 임무산에서 목이 딱 숨이 막혀 죽을 적에 그 의식을 따라갔더니 그 세계를 본 거예요.
그 하얀색에는 그 창문지를 딱 갈아 막아서 다닐 때 의식이 없어지자 아! 하고 내가 하얗게 돼버린다고 의식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 두 번째 그 다음 의식 무의식 하얀 꺼주세요 좀 꺼주십시오 그래서 하얀 상태에서 또 의식이 그 무의식이 하얗지만 그 안에서도 또 전생의 기억이 있다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깨달은 전생이 이거는 하얗게 처음에 하얗게 됐다가 그 다음에 원통을 해가지고 터널처럼 구리가 누런 구리가 쭉 이어지더라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끝을 내가 본 거예요. 봤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상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걸 갖다가 그걸 봤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없는 이 세상에 없는 걸 봤기 때문에 글로도 표현이 안 되고 그 상황까지 도달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니까 돌아버리겠다고 내가 근데 그 상태 그 그렇게 된 하얗게 되고 그 원통 불이 이렇게 저런 스프링으로 쭉 보기를 계기를 설명하자면은 어느 날 내가 산에 몇 년 동안 드나들었는데 새벽마다 가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드나들었는데 그 김해도 도심이기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입니다. 불빛이 이모산이 김해 한복판에 있는 이모산이에요. 숲을 임자 호랑이 호자 그 신비한 산에다 해서 무당들이 많이 올라온다 구다로 신바도로 잡신 들린 무당들이 그 산에 내가 갈 수밖에 없어 밤만 별을 보는데 평소에는 큰 별만 잠깐 보이는데 그날따라 몇 년이 그런 세월이 흘러가요 선생도 없고 책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순수한 상태에서 밤에 별을 보고 아버지하고 부르고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농원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신 농문 하라고 생각하면서 밤에 별을 보고 이렇게 미친듯이 그 절규하다 보니까 그런 세월을 상당히 지났는데 맨젠도 되는데 어느 날 밤하늘 별을 보니까 갑자기 평소에 안 보이는 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비스러워가지고 바위굴에 앉아가고 새벽에 1시 2시경이에요. 그때 시계 같은 건 안 보거든. 기도할 때는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계를 안 차고 들어가니까 시간을 잃어버리고 해서 보니까 별이 몇 개를 보이는데 신기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고기가 막 쳐들어졌어요. 안 보이는 별이 보이는가. 그래서 고기가 점점 하늘로 땡겨 올라가더라 고기가 앉은 자세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별이 보일수록 내 목이 점점 올라가고 머리가 쫙 따라 올라가니까 점점 별이 보이더니 나중에는 전체 그 밤하늘의 은하수가 그냥 황금물 뿌리라고서는 밤하늘이 노랗게 쫙쫙 빛이 나더라고. 그때 확 올라가다가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앉아서 내가 목이 딸려 올라왔는지 얼굴이 딸려 올라왔는지 그거는 내가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황홀하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밤하늘 별이 쫙쫙 빛나는데 갑자기 목이 칵! 목이 그렇게 혓바닥이 긴 걸 내가 직접 체험해서 혓바닥이 무지막지 길더라고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내 혀가 딱 말려가지고 내 목구멍을 꽉 막아버리니까요. 내가 목이 막 올라가니까 의식이 별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불이 별이 반짝 온 하늘에 황금빛 별이 반짝 있는 목에 딱 막혔을지 그때 악하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 이게 내 혀지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게 그 진학원에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나도 이빨이 튼튼하지만 한번 치과에 잇몸 치료하러 갔더니 뭐 치 뿌리더라고 그 혓바닥이 얼얼하더라고 신경이 마비되고 그거같이 내 혀가 마비돼가지고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목구멍을 딱 막아가지고 그리고 그 시간이 뭐 얼마 전인지 내가 그 기억도 할 수 없고 뭐 찰나에 일어난 일이니까 악하고 괴로워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억하니까 그냥 팍 터지니까 그냥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하얗게 되면서 의식이 하얗게 되면서 창문지를 내 눈에 딱 가린 것처럼 해버리더라고 그 상태에서 아까 그 두 번째 의식 무의식이라지만 반대 의식이 있다고 내가 깨달은 것이 하얀 상태의 무의식이지만 그때 내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터널처럼 막 불이 누른 불이가 막 터널처럼 확 끄덕이 연결되더라고 그게 다음 차원의 세계가 가더라고 그게 그게 아 전생의 무의식이 전생의 기억이구나 그걸 내가 나중에 정리하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죽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손 못 쓰니까 악악 하다가 그 무당들 더러운 귀신들 잡신들이 항상 드나들잖아 귀신들이 인체에 들어오려고 이 귀신들은 내 몸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난 우리 농원 할아버지 계시지만 농원 할아버지 30대 손이고 우리 백철 선생 우리 아버지 역사학자입니다 불명한 아버지 우리 아버님 그분 자제로서 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 혼을 찾기 위해서 천부경을 내가 하늘 우르러 이렇게 애달프게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그런 더러운 자신이 내 몸에 접근을 못할 것이다
그걸 딱 느끼는 순간에 혀가 신경이 통해서 혀가 딱 풀리더라고요. 그럼 숨이 공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찰나 순간은 하얗게 됐다가 뭐 터널이 터널처럼 그 스프링이 조금 연결됐다가 그 다음에 이게 혀가 딱 풀리니까 공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표현할 수 없는 그 몸에 전율이 오고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 너무 그 장에서 체감이 먼저 내려가고 멜로디가 처음에 천부경 80만자 안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내가 알게 된 거고 처음에는 천부경인데 천부경 일반 일심무실 천부경이 아니고 음이 먼저 내려오더라고요. 음이 내려오는데 그 음이 듣도 못한 음이에요. 세상에 없는 음이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적을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그거 그 잠을 그 뭡니까 잠을 자다 깨우면은 꿈이 싹 생각났다가 시간 전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생각에 그 음이 잊혀질까 싶어가지고 그 너무 좋은 음이 천상의 음이거든 그게 내려온 음이 그게 나중에 보니까 대천문이라 딱 직선으로 내려온 게 천문이라 음이 내려왔다고 내가 표현을 하고 이제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음을 내가 기억 안 잊어보고 기억하려고 그 산에 털어놓아가지고 막 징그렸다고 내가 혼자 미친 사람처럼 그 음을 좋아가지고 숨을 쉬니까 몸이 좋아 막 쾌감도 느끼고 막 뒹굴다 보니까 음이 내 그걸로 딱 고정된 음을 기억하니까 그냥 문자가 딱 내려오더라고. 처음에 딱 내려오는 것이 홍익인간 이화세계 천부경 요 석자가 딱 내려왔습니다. 그 홍익인간 이화세계 천부경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근데 그건 내가 받은 그 멜로디 내가 기억하고 만든 게 아니지 정리한 멜로디에다 딱 붙이니까 그러니까 노래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이상한 중문 같은 게 딱 돼버리더라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세계 천부경 이화세계 천부경 홍익인간 천부경 홍익인간 천부경 이화세계 천부경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세계 천부경 이화세계 천부경 홍익인간 천부경 홍익인간 천부경 이화세계 천부경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세계 천부경 이화세계 천부경 홍익인간 천부경 홍익인간 천부경 이화세계 천부경 이게 정확하게 경이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다 보니 또 끝나고 나니까 두 번째 또 음이 내려오더라고 문자가 천지교 동기운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교는 내가 알겠는데 동기운은 뭐냐 사람들이 돈 얘기만 하면은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니 엄마 왜 돈 얘기하냐? 챙겨서 이렇게 돈 하지 말아라. 보통 인간이 그러거든. 돈이 좋으면서도 부끄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돈이 전부 나쁜 놈들이 가져가 있기 때문에 진짜 본능적으로 돈이 필요하면서도 돈 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진짜 나쁜 놈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고 내가 하늘에 뭐 질문을 했지 전하는 대로 대상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이 들리는 음성이 천손민족이 선순환 시대 선순환, 이 홍익인간 이화세계 선순환 시대에는 이 돈이 좋은 데 쓰이고 좋은 사람들 홍익인간들이 좋게 돈 쓰고 과하게 가치지 않고 욕심을 안 내고 필요한 것만 돈을 쓰고 이 돈이 선순환이 됐었는데 이게 하늘의 천문이 닫히고 악마 세상이 돼가지고 모든 인간의 종교 세뇌도 뭐에 소대라고 이 더러운 세상에 악마 세상에 악순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돈이 그렇게 선순환 시대 때 홍익인간 이화세계에서는 그 좋았던 돈이 악인들에 가있더라. 부정과 투기하는 놈, 정치하는 놈, 나쁜 놈들의 돈이 가있기 때문에 정신공부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악순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이제 돈이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악순환을 갖다 선순환 시대로 바꿔가지고 그 처음에 그 좋았던 선한 돈을 우리 홍익인간한테 돈을 줘라. 홍익인간들한테 배고프지 않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천지 동기는 내린다 하더라고요.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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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기훈 천지기훈 돈기훈 천지기훈 돈기훈 천지기훈 돈기훈 천지기훈 돈기훈 천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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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기훈 천지기훈 돈기훈 천지기훈 돈기훈 천지기훈 돈기훈 천지기훈 돈기훈 천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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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기훈 천지기훈 돈기훈 천지기훈 돈기훈 천지기훈 돈기훈 천지기훈 돈기훈 이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또 세 번째 마지막 모든 석상극 아닙니까? 세 번째 마지막 의미 내려오더라고. 그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부르라 이거라. 인간들이 그 부모님이 그 괴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세상 훌륭한 인간들 이름을 부르고 지어도 지름 지가 안 부른다 이거라. 지정신 일부러 잃어버리고 이름 누구 김복순이죠. 김복순이가 지금 정신이 없다고 솔직히 내가 얘기해가지고 물론 봉사를 많이 해. 전인기발 정부 측 많이 다녔는데 자기 정신을 우당탕하야 지금 내가 분명히 내가 알고 있거든. 정신을 차리게끔 힘차게 이름 부르라 이거라. 똑바로 잡신이 도망가게끔 지정신 차리게끔 김복순이잖아. 천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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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순 공이 김간 김복순 천지기훈 복귀군 천지기훈 복귀군 공이 김간 김복순. 왜 김복순이라 크게 소리 지르냐면 이 정신이 없거든 지금. 이 저걸 딱 들으면 그냥 꽉 찼다고 얘.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똑같이 이게 지름 부르란 말이야. 내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귀신이 도망가잖아. 천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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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순 공이 김간 김복순 천지기는 동기군 천지기는 동기군 공이 인간 김복순 자기는 부르라 이거라. 응?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을 똑같이 맞아 맞아. 응? 맞아요. 그 똑똑 내 세대 시대를 또 똑같이 내가 그러면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제 2제 3절이 한번 한 구절씩만 할게요. 세 번씩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홍이 김간 홍이 김간 이화 세계 천부경 이화 세계 천부경 홍이 김간 천부경 홍이 김간 천부경 이화 세계 천부경 천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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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기훈 천지기훈 본기훈 천지기훈 본기훈 천지기훈 본기훈 천지기훈 본기훈 천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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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선 한천복선 김광기 천지기훈 박기훈 천지기훈 박기훈 봉이 인간 김복순 한천 좋아 좋아 옹옹옹옹 왜 옹으로 하냐면 한글이 처음이라 안합니까? 천부경도 한자 같은 공부가 안 되더라고. 우리 한글로 쓴 것이 오히려 깨달기 더 좋아. 한글이 하늘의 천음이기 때문에 옴이 뭐냐? 온다 온다. 하늘의 천지기운 동기운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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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옴옴 줄이면 옴옴이 되거든. 거꾸로 간다 간다 저리 간단 말이야. 간다 간다 간간 간이 되잖아. 온다 온다 옴옴.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니까 천지기운 동기운이 내 정신을 차리라. 홍인간한테 돈에서 해방되라고 돈이 동기운 내려온다. 천금이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옴 온다 온다 옴 옴 옴 부르는 거야. 그것이 땡기는 에너지거든. 에너지 땡기는 거야. 그 에너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정확한 얘기 해줄게. 아까 본신모 태양강명이 천부기 핵심이야 그랬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천부기에 대삼하 육생 칠팔부운 나오죠. 큰 대삼 큰데 대삼 삼이죠. 두 개 크게 되면 육이 되죠. 대삼합육. 응? 생하잖아. 생칠팔구 숫자는 끝이 부가 상수거든. 부운 운행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삼육부 삼육부 랭크입니다. 그럼 내가 임원산에서 정신이 확 뭐 일시적으로 내 정신이 일시적으로 하얗게 됐다가 의식 그게 무의식이 있는 줄 알았더니 무의식 의식이 있는 게 스포링처럼 막 끝없이 가더라. 다음 세계로 창으로 그것이 대삼합 육생칠 에너지로 돌아가는 게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기가 뭐냐면 코일 있죠. 코일 에나멜을 막 돌려놓으면은 그 전기가 발생하잖아. 모터 같은 거 전부 다 막 돌려놓잖아. 그래서 돌아가지. 그게 전부 369 369 369 돌아 계속 회전하게 369 369 이게 뭐냐면은 저기 그 미국에 텍사스에서 그 뭐야 벌판에서 그 토네이도가 태풍이 많이 불이 제끼는데 태풍의 물질은 크게 고요합니다. 한 정적 속에서 바장 하고 조금만 바장이 일어나거든. 바장 그다음에 바동 점점 커지면 바동 그다음 진동 하게 되면 토네이도가 근거는 원통이 나고 그걸 막 지켜보라 목다 빨아당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369 369 369입니다. 바장 이게 내가 깨닫는 게 아 바장이 삼으로 표현하는 거야. 천국에 바장 삼이고 그다음 좀 더 커지면 배가 됐잖아. 바장 바동이 됐거든. 그럼 육이야. 삼육 진동했을 적에는 막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하늘 빨아 원통을 빨아 올라갔거든. 토네이도가 그것이 구에서 확 돌아가는 거야. 이게 삼육구 삼육구거든.
그래도 어릴 적에 우리 애기들 놀이할 적에 369, 369 놀이했잖아. 하늘에서 정신 좀 차리라고 힌트를 주는 거야. 그런 놀이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천국의 369를 알아야겠다. 369, 369. 어? 그래서 바당, 바동, 진동을 3이 바당이고 시작이 하고 6이 바동이 되고 2는 진동, 마지막에 태풍이 몰아서 진동이거든.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바장, 바동, 진동. 바장, 바동, 진동. 이게 369, 369거든, 게. 그래서 내가 요즘 깜짝 놀란 게 테슬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전기 발견한 발명한 사람 에디슨이라 알고 있었는데 에디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생활에 편리하게 직류 교류를 갖다 분리하죠. 교류 전기를 가지고 모든 생필품을 전기 제품을 만든 사람이 테슬라야. 서양에 테슬라가 지금 요즘 전기 자동차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테슬라 뭐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있잖아. 테슬라 1943년도 5년도에 죽었더라고. 최근에 사람이에요. 테슬라 그 전기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평생 동안에 369, 369를 입에 달고 다닌 거야. 전기 송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래서 인간이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푸시는 관계가 있는데 테슬라 사람 서양 사람 영적으로 머리가 뛰다 보니까 한번 하면 우주에서 내려오는 에너지 주파수가 그 숫자로 따지면 369, 369구나. 그래서 테슬라 369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건 최근에 내가 또 깨달았지. 아, 서양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천부경이고 우리 걸 다 잊어버렸는데 서양 놈들은 우리보다 더 우리 역사를 많이 알고 우리의 비밀을 서양 놈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테슬라 369. 그것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 하는 그 사람의 테슬라 전파의 그 회전수가 369로 봤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대삼합 삼 아닙니까? 6이죠. 생, 7, 8, 9, 9, 9잖아. 369, 운행한단 말이에요. 369, 운행, 운행. 계속 또 내가 뭐를 느꼈냐면은 계속 내가 인구살아서 10년 넘게 콧동석에 기도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다가 그 스프링 끝을 봤잖아요. 근데 말로 지금도 표현을 다 할 수 없어. 나는 다 기억서만 있지만 말로 표현이 안 되네. 그 세계가. 저 내 전생이더라고. 이게 내 전생. 단지 무의식 속에 하얗다는 무의식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의식은 전생의 계기라는 말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무의식은 전생의 계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내가 깨달아서 만든 얘기예요. 무의식은 전생의 계기다. 그래서 전생의 계기를 내가 있느냐 없느냐, 윤회가 되느냐 안느냐. 만약에 사람 윤회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반영되면은 기독교가 없어집니다. 종교에서 윤회를 인정 안 하잖아. 예수 믿다가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단발로 끝난단 말이야. 모든 종교가. 단지 흑가는 윤회한다고 그러지. 그렇지만 이 세상에 지옥 같은 고해 바다니까 너희들이 다 세상에 나오지 말아라. 그래도 대가리 빡빡 깎고 이놈들 성불한다고 지렛병 뜨잖아. 죽놈들이 잘못 빼가지고. 우리는 지상나고 나가서 살기로 나는 거예요. 삼삼삼 아홉 번 운행하면서 이 세상에 와서 재밌게 노는 거야. 그래서 전생이 있다는 뭐냐면은 세설무관의 신동이죠. 신동. 배우지 않은 게 제가 영어로 할 줄 알고 음악을 하고 하는 애들이 그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각의 늪을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망각의 늪을 지나오면서 전생의 기억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능을 바라는 거야. 그 신동들은 졸한단 말이야. 신동들이 어릴 때가 그 뛰어난 신동들이 크면은 다 애들이 모자란 보통 사람은 더 못해줘. 왜냐면 지 능력이 아니고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까불었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생에 가고 그 다음에 호모들, 여자도 레즈비언, 뭐 동성애 하는 자들이 전생에 남자인데 이놈이 여자로 태어났단 말이야. 세상에. 근데 지 무의식의 그 본능적으로 지는 여성으로서 남자를 사랑하던 그 본능적인 그 무의식 때문에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거야. 미친놈들이. 나는 저놈 정신병자이고 또라이더라. 변태성자로 욕을 했는데 그놈들은 불쌍한 놈들이에요. 전생에 지도 어쩔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온 거야. 전생에 그 이성을. 여자가 남자가 됐는데 그니까 그걸로 다니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는 윤회가 되는 건 반드시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그 호모들 레즈비언 동성애들만 봐도 증명이 되는 것이고 신동도 봐도 증명이 되고 모든 것이 전생에 그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는 폐차 선생이고 나는 환차 선생인데 우리 아버님 모습이 나하고 똑같아요. 목소리도 똑같아. 우리 고모님이 그러더라고. 살아계시지. 야, 네 목소리가 오빠 목소리가 똑같다고 그러더라고. 똑같이 담는 거예요. 자식은 그 DNA를. 그러면 내가 뭐냐? 이게 윤회 아닙니까? 우리 아버님 영이 나한테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형도 우리 아버님 내려왔고 DNA가.
그래서 도마뱀이 꼬리가 잘리면 꼬리가 또 이어지잖아. 그 생물학적으로 그게 윤회가 되는, 윤회라는 것이 꼬리가 이어지는 게 윤회라, 그게 생물학적으로. 도마뱀 꼬리 이어지는 게. 그걸 내가 생각하니까, 아, 이건 반드시 윤회가 있고, 이 세상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 종교에서 말하는 사람을 억압을 하고, 죄악시하는 걸 벗어나가지고, 선악을 따지지 말라, 천국에서는.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시간이. 한 10분 정도 하세요. 네? 10분 정도 하세요. 10분 정도 빨리 마무리해요. 선악을 따지지 말고,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잘 먹다 죽은 귀신의 때깔도 좋다고 그랬거든. 맞잖아요. 어? 잘 먹다 죽은 귀신의 때깔 좋은데, 우리 민족전쟁이나 사람들, 뭐 역사학자 공부하는 사람들, 천국 공부하는 학자들이 물질에 관심이 없어. 전부 다 정신에, 그 고귀한 정신에 매달리다 보니까 집은 엉망이 돼서, 가정이, 경제사정이. 뭐, 빠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 참, 이게 물질이 있는 자는 정신이 없고, 설거지 두께가 있다고 봤을 때, 물질이 이렇게 많은 놈은 개대신 정신이 내려와 있고, 이렇게 우리 조원장님이라고 훌륭한 분, 정신 높은 분은 정신 내일은 높은데 물질은 또 바닥을 칠 거니까 이게 엉바라서 되면 세상에 행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위하고 한 분을 공부한다고 그러지만 부자가 돼서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지교 농교 엉만세 하는 것은 하늘에서 기울고 내려오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이 서로 더 물질이 많아 가지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또 물질과 좋은 데 쓰라 이거라. 왼쪽에서 돈이 하늘의 천금이야. 천금, 하늘 천, 돈, 금. 천금이 오면 이걸 집에 가두지 말고 주지 말고 은행에 넣지 말고 하늘에 내려온 돈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로 보내라 이거라. 뜻한 바 돈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돈의 은행, 은행을 얘기하는 거 은행, 은행. 그래서 그 내가 천주교 동교 엉망세 하는 거는 왜 엉망세 하는 거는 하늘에 천주교 동굴을 쓰니까 우리 조상님한테 감사하다.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 왕은 뭐 우리 중국이 속국이니까 만세 못 불러 조선 임금한테 천세 하잖아. 그 중국 놈들은 일본 황제 이놈들은 천황폐하 만세 하거든. 그러면 당군 하나 국조 당군인데 그분한테 감사한 인사를 할지는 엉마세 불러야 되는가. 천주교 동교 엉마세 기운을 줬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중문은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말이 시가 된다. 말하는 데 이루어지기도 지 생각이 몸이 따라가니까 말하는 대로 말 조심해야 되거든. 좋은 말. 그리고 그거 말 중에서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내가 가장 원하는 주문을 여섯 지게 그거는 결실을 맺는단 말이야. 현실이 이루어지거든. 주문을 많이 보면 좋은 거야. 근데 당근 할아버지가 하시는 오사 나중에 오사고 당근을 알게 됐는데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돈이 두 번째고 인간이 먼저다 이거라. 옛날 어른들 말씀에 사람 나고 돈 났다 그러잖아. 사람 나고 돈 났는데 이 미친 인간들이 또라이들이 돈돈하고 돈에 미치 돈에 눈이 보게 돈돈하고 돌아다니거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돈교는 안 내려와. 인간이다 콩인간이 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 나고 돈 났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데 지가 못난 놈이 왜 남을 사랑할 수 있나? 지금부터 깨끗하게 밝아져야 좋은 사람이 나와 터지. 그래서 천지교 동교라는 건 돈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이 밝아지고 심상이 밝아지고 얼굴과 심상, 인상이 환하게 빛이 났을 적에 홍인간 정표 빛이 났을 적에 그동안에 내가 만나고 있던 재수 없이 이런 운이 없을 적에는 또 도둑놈끼리 사회꾼들끼리 거짓끼리 모여다니면서 끼리끼리 그런들 벗어나고 그런 인간들은 내가 얼굴이 빛이 나면 오지 못해. 어두운 자들은. 이제 얼굴이 밝아지고 환하게 홍인간이 되면은 천지교를 받고 하게 되면은 좋은 사람이 온다고. 뭐 예를 재벌이 예를 들면 재벌이 좋은 건 아니지만 돈 있는 자가 영향가 있는 자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인맥이 바뀌어버려. 인맥의 흐름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 운명이 바뀌니까. 그래서 내가 천지교를 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바뀌기 위해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정보를 외우고 천국경을 외우면은 천국의 바닥파동 진동이 어마어마한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실제 느끼거든. 내 나이가 그 54년 말기입니다. 65년인데 지금도 내 빠나빠나하다고 힘이. 나는 항상 천국이랑 수십 번이 오는 거예요. 수십 번이 아니지. 걸어가다가 하고 지하철 타가도 천지견 천지견 하고 일시무실하고 내 생활에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는 혈이 잘 통하는 거야. 그리고 바당바당 진동하게 되면은 북을 치면은 붕 하면 북 안에서 얼마나 진동이 일어납니까? 그 배엄이 여러 가지 웅 그러는데 바당바당 진동은 천국이랑 369 진동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 바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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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혓바닥을 치니까 이 우리 인체 온도가 36.5도인데 정확하게 0.5도에서 1도 올라간다고 침이 평소에도 우리 인체 36.5도보다 우리 침은 따뜻해 맞아 맞아 그게 바닥 하게 되면 내가 혓바닥을 내가 침을 돌리기 때문에 이게 뜨뜻한 침을 꾹꾹 생기면은
내 몸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야. 그게 내는 편을 옥심이야, 단침이야, 단맛이 나잖아. 그게 밥노수야. 사람을 살리니까. 자기 생명 지가 살리는 거예요. 그 바람바람이 이 처음을 합격이 되면 그것을 내가 부처님 사람도 알려주고 하니까 내가 뭐가 두려우냐면은 하도 신천지 이만이다, 뭐 허경영이다, 뭐 혹세무면은 자유권 교주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똑같은 반대로 올라가 버리단 말이야. 민백제 저놈 저거 또 교화 하나 만들어도 뭐 사람들 끌어모아도 바닥바닥 진동이 나고 천국에 가지고 또 뭐 종교 교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듣기 싫은 거야, 이거. 종교 만드는 나 저를 죽을 똥을 사는 거야, 이놈들이. 내가 죽은 자한테 미안하지만 무슨 명이 이 양반 뭐 욕은 안 하겠어. 이 양반 죽을 적에 뭐 다 이렇다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다 사기란 말이야. 전부 다 속이는 거 아니야. 죽을 때가 사는 거야. 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혼이 마지막 날 대천문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가 교주들은 얼마나 거짓말 합니까? 신도들한테 뭐 지금도 하나님 교주 죽은 조희성도 마찬가지로 정신 가는 놈들 사탄 사람들 기생주들 뇌수를 빨아먹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종교 세뇌시키고 빨아먹은 교주들 지 거짓말을 지가 하는 거야. 지 죄를 지가. 죽을 때 염라대에 심판 안 해. 지가 스스로 지가 심판하니까 죽을 날 되면은. 그러니까 교주 만들어가지고 남을, 교주들, 인간을 위해 굴림해서 뇌수를, 골을 빨아먹던 놈들은 죽을 때, 죽을 동안 사는 거야. 지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뚜껑이 안 열리니까 지 죄지은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죽을 똥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구멍이, 눈, 두, 코를 아홉 개 구멍 아닙니까? 결국은 똥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혼인간이 야색에서 누구든지 주인공으로 대하고 나는 아무리 잘라도 엑스트라 돼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순민운동이 야색이 되는 거예요. 순민운동은 대가리가 꼬리가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고도선시대, 당군시대는 관직이 있는 사람일수록 위에 나지가 없는 거예요. 군무총리나 말단 구급공무원 똑같은 수준에서 국민들 봉사를 했다고 내가 얘기의 길이도 곤란하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모든 걸 내가 체계적으로 뭐 하루 24시간 부족해. 한 달 정도 내가 차차 설명하고 싶은데 한 시간에나 짧은 시간에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참, 장구 한번 치자. 준비해봤는데 약속은 아닌데 장구를 가져오셨더라고. 지금까지 엄청난 내공을 보여주신 우리 임병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저 사무총장에 놀아야 되거든. 절벽기 이상이 있는 절개이지. 뭐 이러다가 한번 합시다. 예식 끝나고 끝나고 내하고 1분만 이야기해. 부동본